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육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7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환경청소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풍납중학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B&G 스틸 광주에서 단체 급식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승일에서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창화 로컬푸드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터보파워텍 주식회사에서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사하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주원테크 주식회사에서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강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해운대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유명육가공에서 육류가공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